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앨리스 TV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앨리스가 목의 뻐근함과 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적절한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이 뻐근한 증상은 요즘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본 증상일 겁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는 분들,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 운전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소파에 비스듬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등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목과 어깨가 뻐근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 만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근육이 뭉치는 정도이지만 계속 피로에 누적돼서 쉽게 피로해지고 나아가서는 경추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거북목 증후군은 나쁜 자세와 습관으로 인해서 머리를 안정적으로 받쳐주지 못하고 거북이처럼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목 디스크로 이어지기 때문에 목이 뻐근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목이 뻐근할 때 적절한 운동 요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동작입니다. 목을 좌측과 우측 번갈아 가며 40초 동안 돌려줍니다. 호흡법은 목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들이쉬고 바깥쪽으로 돌리실 때 내쉬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입니다. 목을 아래로 천천히 가볍게 내리고 약 2초 동안 멈춘 후 천천히 올리는 동작입니다. 호흡법은 목을 아래로 내릴 때 천천히 내쉬고 올릴 때 천천히 들이쉬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입니다. 목을 뒤로 천천히 젖힌 후 약 2초 동안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40초 동안 운동합니다. 호흡법은 목을 뒤로 젖힐 때 내쉬고 정면으로 돌아올 때 들이쉽니다. 네 번째 동작입니다. 두 손을 깍지 끼신 후 양쪽 귀 쪽으로 기지개 펴듯 올려줍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작과 함께 4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동작입니다. 화면과 같은 자세를 취하신 후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며 50초 동안 유지합니다.
여섯 번째 동작입니다. 화면과 같은 자세를 취하신 후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며 50초 동안 유지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은 목이 뻐근하고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Fitness Alice TV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